삼키는 건 안 보여주냐? 여러분, 저는 말이 많아가지고 그걸 살리면 영상이 1시간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르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음식을 왜 남겨?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맛없어도 잘 먹어요. 네. 먹긴 먹어요. 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의 호불호 리뷰,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외국 라면 호불호 리뷰를 했더니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국 라면 신상 리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편의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먹어보지 못한 신상으로 보이는 그런 라면들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JJ의 호불호 음식 리뷰 출발합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자, 제가 오늘 이렇게 6가지의 라면을 준비를 해왔는데 과연 이 라면들은 어떤 맛이 날지 지금부터 제이제이의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호불호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라면, 농심에서 나온 콘 치즈면입니다. 콘 치즈면. 자, 이제 익었으니까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콘치즈면은 이렇게 두 개의 소스가 있어요. 하나는 치즈 분말이고요, 하나는 그냥 소스입니다. 기름이 좀 있네, 이렇게. 이거 소스는 보는데 좀 그렇다, 이거. 근데 되게 고소하면서 달콤한 냄새가, 영화관에서 팝콘 팡팡 터질 때 그 올라오는 그 스멜 있잖아요. 그 팝콘한 스멜. 사과잼 비슷한 그런 느낌도 나고요. 네, 뭔가 치즈볶이 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근데 냄새부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달콤한 과자에서 올라오는 정도의 향이에요. 이건 라면이 아니고 과자 같다는 그 컨츄리콘! 컨츄리콘이라 불러다오! 컨츄리콘 냄새랑 똑같아요. 컨츄리콘 딱 열었을 때 그 컨츄리콘 냄새 확 들어오는 그 냄새! 딱 그거! 네. 콘 치즈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불어! 네. 콕콕콕 치즈볶이 있죠? 거기다가 옥수수 가루를 더 때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보다 좀 더 달아요. 달고 고소하고 느끼하고 치즈까지 들어가서 다 가지고 있어. 한 가지쯤은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라면으로 뭔가 식사를 해결하는 느낌보다는 군것질의 맛이 더 많이 나서 불호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나쁘지만은 않아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도 다시 사서 먹을래? 그러면은 다음 라면입니다. 미트 스파게티 불닭 볶음면. 캐릭터가 일단은 굉장히 귀여워요. 아, 귀여움에 막 닭이 막 산타 모자를 쓰고 막 지금이라도 나한테 막 선물 만들어서 갖다 줄 것 같고. 아무튼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을 해서 우리 앞에 나타난 불닭볶음면의 새로운 시리즈. 불닭볶음면에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 나왔다 그러면은 별로 기대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요 여러분, 고기가 은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콩고기 짭조름하면서 매콤하고 달짝지근함 살짝 갖고 있는 뭐 그런 스파게티가 아닐까. 자, 그리고 후천 분말 스프, 요거는 마늘가루 뭐 그런건가? 살짝 먹어봐야지. 짜잔. 토마토 스파게티 향이 나는 불닭 소스, 위에다가 풀떼기 그 향신료 향, 바질, 허브 막 이런 냄새 나는 가루, 그리고 뭐 치즈가루 뭐 그런거겠죠? 같이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이뻐요. 이쁘긴 되게 이뻐요. 파슬리도 붙어있고. 아, 몰라, 먹어볼게요.
매콤함이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의 맛이 있고 치즈 향의 그 꾸릿꾸릿함이 한 다 갖고 있는 거 좋은데 단맛이 이거는 조금 많이 빠지지 않았나. 단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 이게 매운 거에 묻혀도 그런가? 아, 단맛이 있긴 있는데 조금 더 단맛이 좀 추가가 되면은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칼칼하고 맵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불닭볶음면 정도 되는데 너 이거 먹을래? 불닭볶음면 먹을래? 그럼 난 불닭볶음면. 세 번째 라면입니다. 런닝팬 매콤 간장 볶음면. 꼬막 양념장 맛 간장 소스가 들어있대요. 뭔 소리야? 자, 어떤 혼종일지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려볼게요. 오, 이것도 근데 색깔이 불닭은 아니네. 간장 색깔인데 고춧가루 때문에 살짝 이렇게 갈색인데 붉은색이 이렇게 깨랑 쪽파구며 파후레이크. 예, 네. 그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이거? BHC 같은 경우에는 마초킹이라 그러고 제가 일했던 치킨플러스에서 하초킹이라 그러고 그거랑 냄새 똑같아요. 일단 색깔은요 여러분 간장간장합니다. 위에 써있죠? 간장하고 써있죠? 간장간장. 예. 표정 못 읽었죠? 어우. 자, 친구랑 같이 포장마차에 놀러 갔습니다. 저는 어묵이 먹고 싶어서 어묵을 먹는데 친구는 라면을 먹고 싶대요. 친구가 라면을 시켰고 나는 어묵을 시켰어요. 내가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면서 면은 다 남기고 국물만 다 먹었어요. 그래서 면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내가 오늘 먹다가 조금 나는 칼칼한 맛을 듣고 싶어. 그래서 간장이나 고춧가루를 좀 풀어서 넣어서 찍어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들고 찍어 먹고 있다가 친구가 이제 라면 다 먹고서 아, 다 먹었다. 그래서 나도 다 먹었다. 그래갖고 그 오뎅 소스를 갖다가 그 라면 통에다 부었어. 고춧가루 섞인 거를. 그걸 그냥 먹는 느낌. 그리고 간장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씩 부어서 섞어보면서 간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짜요. 엄청 짜. 그래서 부로 참치주먹밥 빡 해가지고 비벼버려 그냥. 존맛탱. 이거는 오! 잘 먹었습니다. 형 저 오랜만에 쿠키 보고 싶어요. 쿠키 좀 보여주세요. 제발 쿠키? 쿠키야 쿠키야. 아이씨 초콜릿밖에 없네. 스파게티와 치즈볶이가 이렇게 모여갖고 왔다 하면은 얘가 된다. 아 뭐 그런 느낌입니다. 치즈게티 액체 스프 하나 분말 스프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더기 스프가 있어요. 스파게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쉐키 아이 쉐키 이런 쉐키 스파게티에 들어있는 가루 그런 느낌 엄청 들어있어요. 치즈 어우 딱 그냥 예. 네. 아이 쉐키 이런 쉐키 콕콕콕 치즈 게리. 왜 이렇게 촐싹대면서 영상 찍나요? 진정성 없게 뭐 진정성을 담아서 이 라면 브랜드는 설탕을 약간 0.5스푼 정도 더 넣어야 조금 더 라면의 맛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라면 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효과. 진정성 있는 방송이 아니야. 하면서 달콤하면서 그 뭐라 케찹 맛도 살짝 나면서 되게 초딩 입맛을 맞춰놓은 그 라면인데 거기다가 체다 치즈를 적당히 그냥 한 장 정도 넣어서 먹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막 갖다 때려박아서 막 그래갖고 누린내가 그냥 와 이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막 그래서 좋아했던 라면인데 인터셉트가 너무 됐어요. 치즈가 이겼어. 그냥 치즈가 제압을 했어. 이거는 치즈게티 스파게티라는 말이 없구나. 치즈게티 치즈가 먼저 들어갔네. 스팟볶이였으면 조금 맛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아 이거는 불어 네, 불어 네, 불어 먹어야지. 아니면은 치즈 가루를 기호에 맞게 조절을 해서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다 넣었어 그냥. 자 오늘의 다섯 번째 라면이죠. 치즈 게티에 이은 혼종 짜라볶이.
액상 수프 하나, 분말 수프 하나 있고요. 건더기 수프가 있습니다. 자, 건더기 수프에는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뭔가 콩고기들이랑 야채들 그냥 그거예요. 컵라면에 들어있는 그 특이하지 않은 그런 애들. 얘네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 섞어갖고 먹고, 신짜면 그리고 짜파구리, 아무튼 짜장이랑 섞이면은 매콤한 거는 앵간하면 평타 이상은 가요. 근데 이거 평타 못 치면은 이거는 액상 수프는 그 라면 볶기 소스인 것 같아요. 네, 라면 볶기 소스예요. 자, 거기다가 요거는 뭐 안 봐도 뭐 짜장 수프겠지 뭐. 짜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네. 오, 짜파게티스러운 냄새인데 시큼해. 이런 쉐키 쉐키 쉐키. 짜잔. 호! 야, 맛있습니다. 일반적인 짜장면보다는 라면 볶이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훨씬 더 매콤하면서 달달하면서 감칠맛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잘 섞은 것 같아요. 예, 얘는 새로운 발견이 아닌가. 근데 이런 조합 많긴 했어요. 예. 내가 봤을 때 짜장 불닭보다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짜파구리에 비하면은 달콤함이 좀 더 추가된다. 입안에서 착착 감기면서 꿀떡꿀떡 잘 넘어갈 그 정도의 달콤함. 네. 막 많이 맵진 않아요? 매운 맛이 세요? 짜장 맛이 세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비등비등하게 잘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맛있어. 아, 그래도 오늘 호가 하나 있어서 다행이다. 아,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여섯 번째 라면, 마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제가 자주 다니는 편의점에 알바를 하시는 분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거 갖다 리뷰하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장면? 자, 요게 어떤 사연을 갖고 있냐. 이경규 사장님이, 이경규 아저씨, 아, 이경규 형님이 나와가지고 마! 이건 마! 장면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래갖고 1등을 먹었대요. 최고의 음식으로 선정이 돼서 CU랑 콜라보까지 해갖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 마! 내 장면! 칼국수는 좀 두툼한 편이잖아요. 얘는 얇아요. 얇으면서 넓어요. 오, 걸쭉한데 갈색인데, 투명한 갈색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속 안 좋을 때 죽을 색깔이요? 아우씨, 매운 거 없어요. 이거 하나도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운데 짜잔, 미고랭. 네, 그 정도 색깔보다 살짝 좀 옅은 색깔이고. 김민진님께서 배불러서 맛없는 거 아니에요? 저 배가 아직 안 불러요. 죄송한데. 불어. 네, 불어. 아, 이게, 아, 라면, 그 땅콩을 라면, 아, 참, 진짜. 라면을 갖다가 피넛버터 그잼 딱 그 뭐, 딱 그 발라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아, 참. 딱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고추장에서 매운맛을 빼고 꾸덕꾸덕하고 짭조름함을 갖고 있고 피넛버터 잼을 넣어서 같이 라면에다 비벼 먹으면 이거! 아, 여러분 그 베트남 음식 먹을 때, 분짜 같은 거 먹을 때 땅콩 소스 듬뿍 찍어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적응하기 힘든 맛입니다. 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불어! 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호불호 음식 리뷰,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신상 볶음면들을 모아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으면서도 이거를 다시 사 먹을까 싶은 맛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라면은 조금 입에 익숙하고 오래 먹은 그런 맛들이 가장 끌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